여러분들은 가족과 같이 외식을 하거나 또는 집에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 주문해서 뭘 먹자고 할때 주로 어떤 걸 드세요? 피자 드십니까? 중국집 짜장면 드세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치킨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치킨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책 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대한민국 치킨전. 치킨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치킨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대체로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대부분 다 좋아하는 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포만감도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거든요. 가격도 좀 비교적 저렴하죠. 뭐한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은 3,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으니까. 닭은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제일 많이 먹을 겁니다. 백숙도 먹고요. 닭튀김은 집에서 별로 하지 않죠. 그 닭튀김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튀겨놓아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이게 겉이 눅눅해져 가지고 그다지 좀 맛을 못 냅니다. 이왜 그럴까요? 튀김이 맛있으려면 튀김 옷을 좀 입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바삭바삭하게 튀기려면 기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을 할때 기름을 조금 깔고 하는 거 가지고는 이게 튀김이 안 됩니다. 닭고기가 풍덩 들어갈 정도로 기름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화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맛있는 바삭바삭한 튀김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집에서 튀김을 만들어 먹기가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닭튀김이 사 먹는 닭튀김보다 훨씬 맛이 없고 오래 못 가는 이유. 염지입니다. 염지가 뭘까요? 염지란 고기를 튀기거나 굽기 전에 소금, 뭐 후추, 다양한 그 소스, 양념 이런 것들을 넣어서요. 간을 배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닭살이 좀 촉촉하게 되고요. 또 유통기한을 좀 늘려주기도 하고, 염지에 따라서 맛이 있고 없고, 또는 뭐 바삭하고 눅눅하고,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맛으로 먹을까요? 고기 맛일까요? 튀김 맛일까요? 소스 맛일까요? 어떤 맛이라고 생각하세요? 닭은 대부분 같은 맛입니다. 닭은 우리나라 50%에 공급을 하는 게그 하림이라는 그 육식, 업체에서 다 공급하기 때문에 그 닭이 그 닭입니다. 닭 맛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튀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차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간장이냐, 이런 선호가 나뉘는 것은 결국 소스 맛입니다. 예컨대 양념. 간장도 일단 후라이드 치킨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소스를 넣는 거거든요. 결국 소스 맛이 우리가 얘기하는 통닭 맛을 좌우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치킨이라고 할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현재 우리가 먹는 그런 치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시장에서 팔던 옛날 닭, 그 닭이 바로 1세대 통닭인데요. 이게 엠보 치킨이라는 겁니다. 이게 튀김옷이 좀 얇고 살코기에서 독특한 한약 맛이 나는 그런 치킨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그 치킨,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이제 크리스피 치킨입니다. 요게 2세대 치킨인데, 업계에서는 이제 물결무늬 치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튀김옷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 바로 이제 그거 치킨이죠. 근데 원래 치킨은 누가 많이 먹었을 것 같습니까? 흑인 노예들이 많이 먹었습니다. 흑인 소울푸드라고 했을 때 치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드 치킨이 한국에 넘어와서 후라이드 치킨으로 바뀌었고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고추장도 넣고 고추도 넣고 간장도 넣고 다양한 한국식 재료와 양념들이 들어가면서 한국식 통닭이 만들어졌습니다. 피자 이런 것들은 한국화 과정을 못 거쳤어요. 유독 치킨만 한국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식 음식으로 변화가 됐다. 이렇게 음식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킨 시장은 한국에서 아주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3조 원이고요. 97년 이후에 외식 품목 1위를 늘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얼마나 있을까요? 대략 한 3만 5천에서 한 5만 개 사이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아서 정확한 집계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한집 건너 한 골목에 적어도 치킨집 하나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명퇴하거나 또는 크게 하던 사업장이 망하면 마지막 선택하는 게 치킨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때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1997년부터 외식 메뉴 1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97년이 언제죠? 외환위기가 시작됐던 해입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갈 데가 없어서 개업을 했던 것이 바로 이게 치킨 가게입니다. 왜 한국인에게도 소울푸드인가? 소울푸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고생을 하면서 같이 먹었던 음식, 그래서 기억을 공유하는 음식이 소울푸드가 되는 것입니다. 통닭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어려운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아버지가 회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손에 들고 왔던 통닭 한 마리, 그걸 가족들끼리 나눠 먹었던 그런 것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소울푸드로 아주 아련한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에 소울푸드가 됐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김밥입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김밥은 소풍이나 운동회 때 정도나 먹을 수 있었던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가 고플 때 가장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정크푸드로 변했지 않습니까? 치킨은 김밥의 운명처럼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1년에 몇번안 먹고 온 가족이 모여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그 추억의 음식이 아니고 배고플 때 먹는 또는 주식, 안주, 늘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음식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갈때제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꼭 계란하고요, 사이다를 가지고 갔습니다. 계란 삶은 거를 갖다가 한 두어 개 그냥 이렇게 목이 메이도록 꿀꺽 먹으면서 사이다로 꿀꺽 넘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여행 갈때 누가 그 계란 사이다 가져갑니까? 기차를 타더라도 그런 거다안 하죠. 그냥 그 아이스 커피나 하나 들고 들어가지. 뭐 그거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만큼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면서 한국인의 소울푸드도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치킨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치킨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맥입니다. 한국에만 있다고 해야 될 겁니다. 왜 유독 한국에서만 치맥이 그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여기에 관한 해석은 너무 명확합니다. 한국 술, 맥주는 안주 없으면 마시기 어려울 정도로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같이 먹어줘야 된다는 거고, 한국식 통닭도 술 없이 먹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씩 부족한 요두 개가 절묘하게 결합되면서 치맥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얘기들 합니다. 제가 술을 잘못 먹기 때문에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국에서 도축되는 닭이 한 해에 약한 8억 마리 정도입니다. 이들이 얼마쯤 살까요? 한 35일 정도밖에 못 삽니다.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기 정도 되면 다 도축됩니다. 그 이상 되면 사료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죠. 이 양계장의 90%가 6개 기업에 소속돼 있고요. 6개 기업의 50%가 하림이라는 특정 업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닭의 절반은 하림이라는 회사에서 키우고 하림이라는 회사에서 가공돼서 나오는 닭을 먹고 있다. 이 35일 정도 키우면은 이 키우는 농가에 얼마나 떨어질까요? 한 마리당 약한 400원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기업이다 그렇듯이 고생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또 따로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육가공 업계의 현실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골목마다 통닭 가게, 치킨 가게가 늘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먹었다 그러면 적어도 1인 1통닭 정도는 먹는 1인 1통닭 시대가 됐습니다. 이 치킨 시장에도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이 치킨이라는 것이 어떤 거고, 우리나라의
그 치킨 산업이 어떤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 대한민국 치킨전이라는 치킨에 관한 모든 것을 쓴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두 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별점을 주시기 바랍니다.